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데이터라고 붙이면요, 참고로 여러분 일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요. 근데 데이터 클래스는 주 생성자가 필수예요. 필수. 데이터를 붙일 거면. 그 다음에 그럼 데이터를 붙이면은 뭐가 달라지냐 한번 실행해볼게요. 실행해보겠습니다. 자,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. 그러면 데이터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. 데이터를 붙일 때는 데이터를 붙였으면 여기 to overriding 있잖아요. to string overriding 한 거 있잖아요. 얘가 자동으로 생겨요.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. 지웠습니다. 지웠어요. 지우고서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이거 호출해볼게요. 그 다음에 데이터 클래스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컨트롤 시프트 F10 했을 때는 데이터 클래스 아닐 때는 정말 정직하게 미련하지만 정직하게 그냥 그 변수 안에 있는 리모컨이 나왔어요. 근데 데이터를 하면은 얘가 살짝 더 센스 있어지는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네가 방금 호출한 거는 펄슨 객체고 거기 아이디에는 뭐가 들어있고 네임에는 뭐가 들어있고 젠더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건 뭐가 들어있고 이거를 알아서 해줘요. 자 그럼 여기서 정리 잘 보세요. 아 나 이거 필요 없어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냥 이거를 만들면 돼요. 오버라이드 해볼게요. 오버라이드 펑 투 스트링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 쓰고 여기다가 네임 쓰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? 이렇게 해도 똑같은데 그냥 여기다가 데이터를 붙이면 그걸 알아서 만들어줍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. 아 그럼 모든 클래스에 이걸 안 붙일 이유가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. 근데 그 클래스 중에서 객체 중에서 단순히 이렇게 데이터를 담는 이런 좀 단순한 클래스 그런 데에만 붙이는 게 좋고요. 복잡한 클래스는 안 붙이는 게 좋은데 그건 어차피 나중에 알아볼 거고 지금은 이렇게 기억하세요. 어차피 이 클래스가 단순히 그냥 변수 몇 개 뭉쳐놓은 정도고 함수 몇 개 들어가는 게 그냥 단순한 거다. 단순한 거면은 보통 붙이면 좋아요. 네, 해볼게요. 실행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.